일단은 울타리 상자를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울타리 상자는 똑같은 종이 8장이 필요합니다. 8장에 똑같은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정사각형 종이를 삼각으로 놓고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반대쪽도 삼각으로 반을 접어서 접기선을 표시한 다음에 요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돌려서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뒤집으세요. 뒤집으셔서 중심을 향해서 밑에 면을 빼면서 마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돌려서 밑에 있는 종이를 빼면서 중심을 향해서 마주 접어줍니다. 마주 접어주시고요. 중앙에 나온 삼각 부분을 뒤로 젖혀서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접기선을 내어주시고 안으로 집어 넣어주시고요. 반대쪽은 접기선을 내어서 집어넣지 말고 그대로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면을 이 삼각 끝나는 부분까지 접어줍니다. 삼각으로. 삼각으로 접어주시고요. 위에 나와 있는 삼각 부분을 접기선을 한번 내어줍니다. 접기선을 내어서 펼친 다음에 그대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게끔 접어줍니다. 접어주시면 위에 사각 부분에 있는 삼각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입체로 만들어서 안으로 넣어서 삼각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로 돌려서 밑에 있는 삼각 부분을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주시고 밑에 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붙여주신 다음에 삼각이 끝나는 부분까지 반을 접어줍니다. 펼쳐서 이 모양으로 8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색깔로 8장 하셔도 되고요. 8장을 모두 틀리게 하셔도 되고, 저는 두 가지 색상으로 8개를 접었습니다. 8장을 다 만들어 놓고요. 먼저 하나씩 끼워서 조립을 했습니다. 저는 색깔을 엇갈리게 끼우겠습니다. 뾰족이 나온 부분을 반대쪽에 있는 사이로 끼워서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8개를 모두 연결을 합니다. 모두 연결을 해주셨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번째 칸에 밑에 밑면에다 풀칠을 해주세요. 밑면에 네 번째 칸에다가 풀칠을 하셔서 입체로 세워서 다섯 번째 칸을 네 번째 칸 위로 붙여줍니다. 네 번째 칸을 위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게 돼요. 모서리가 생기게 됐으면 다시 다섯 번째 칸에다가 풀을 붙여서 여섯 번째 칸을 올려줍니다. 다섯 번째 칸에다가 다시 풀을 붙여서 옆에 있는 여섯 번째 칸을 다시 붙여줍니다. 붙여주시면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나옵니다. 나오시면 옆에 있는 부분은 서로 겹쳐지게 올려서
서로 포개지는 부분에 풀을 붙여주세요. 포개어지는 부분에 풀을 붙여주시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 칸은 위로 올려서 풀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직각 울타리 상자가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삼각 부분은 옆에 부분에 끼워서 넣어주시면 돼요. 연결해서 접어볼게요. 내장을 연결할 때는 두 번째 칸에다 풀칠을 하셔서 바닥면에다가 풀칠을 하셔서 첫 번째 있는 칸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두 번째 칸에도 또 풀칠을 하셔서 옆에 있는 칸을 올려주시고 사각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풀칠을 하셔서 마지막 거를 올려서 사각을 만들어 주시면 옆에 있는 부분은 옆속으로 끼워 넣어서 풀칠해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사각 울타리 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접어 보세요.